진짜 즉시 출국 구하려면요. 아, 하늘에 별 따기인데. 하나, 둘, 셋. 하. 네, 안녕하세요. 장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팀복을 입고 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좀 바쁘셨죠? 많이 바빴어요. 제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느라고 바빴는데, 저는 그래도 중간에 하나 또 영상 찍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장기 렌트값 반납하면서 돈 버는 법. 딱 들어도 내용 좋죠? 너무 좋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한테 진짜 꿀팁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출고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슈는 출고 출고 출고. 그래서 어떻게든 렌탈사들 성금의 즉시 물량 찾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저기 뭐 대리점 계신 영업사원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대리점에 계신 분들도 고객님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오면은 리스나 렌트 쪽으로 소개를 한대요. 아, 거기 계신 분들도? 아니 그러면 지금 자 소렌토 얼마나 걸려요? 소렌토 10개월, 12개월 거의 뭐 1년 넘는다고 그러던데. 네. 이 정도로 아직도 뭐 반도체 문제다 뭐다 지금 출고 지연은 끊이지 않고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카베이는요 계약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놀라세요. 어떻게 이 시기에 차도 없는데 그러시는데, 저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요 지금 행태가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색상, 차종, 막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정하셔서 그거 발주 넣어가지고 뽑아서 차를 탔다면, 요즘에는 이제 옷에 사람 몸을 맞추듯이 즉시 출고차, 성구매 차가 나오면요 거기에 내 몸을 맡겨서 타야 돼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차를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내비게이션을 빼고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소렌토. 이제 기아 차량들은 내비게이션을 뺐을 때 출고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부품이 지금 수급이 딸리기 때문에 차가 완제품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네. 그 부품이 안 들어가는 옵션으로 맞추게 되면. 근데 소렌토가 지금 제가 저번에 봤을 때 14개월 걸렸는데. 네. 2개월 만에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뺀다고 해서 이걸 내비게이션 사용을 못하는 거에 아니고, 폰 커넥트로 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후방 카메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냥 소렌토는 1년 걸린대, 1년 넘는데,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사실 저희 매니저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잘 되고 있나요?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량을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우선은 가장 빠르게 출고되고 물량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이제 제조사에 나와 있는 거에 아래 화살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펠리세이드가 차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차량에 대한 옵션이 상세 옵션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제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님들이 발주를 넣었을 때 두 달이 안 걸린다 했잖아요. 네. 두 달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구매 차량 중에서 원하시는 차량이 없으면은 발주도 넣을 수 있고 하니. 지금 보는 화면에서 선택해서 출고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즉시 출고 물량이고, 그러니까 뭐 작업하고 캐리어 탁송해서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받을 수 있는, 넉넉하게 2주만 네. 생각해 주십시오. 2주, 넉넉하게 2주. 네. 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옵션의 색상의 차가 없더라도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발주를 넣게 되면 길어야 두 달이면 뽑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발주를 넣어서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차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차는 이제 수입차예요. 오. 저희가 항상 국내산 차량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아, 참고로 장기 렌트는 아무래도 국산차를 많이 타시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수입차 많이 타시죠. 그렇죠. 네. 리스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 이제 금액도 좋고. 네. 그리고 연비도 좋은 차량이. 네. 하나 나왔습니다. 네. 바로 폭스바겐 제타라는 차량인데요. 제타. 네. 이거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아직 몇 대 수량이 남아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나요? 네, 아래쪽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폭스바겐을 누르시면 지금은 2대 남아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벌써 또 빠졌습니다.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4대였는데. 네. 벌써 2대가 빠져나갔네요. 네.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타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용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수입차라 하시면은 보통 70만 원 이상, 80만 원 이상, 거의 100만 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제타 차량은 이제 아반떼와 동급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하지만 차량 가격은 소렌토 기본 가격보다는 약간 비싼 정도? 그런데도 금액은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 대 남아 있으니까요. 마감 임박입니다. 영상 올라갔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차 추천해 주세요. 이번에는 베스트셀러죠. 네.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네. 이제 그랜저가 이제 모델 체인지가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만들어놨던 차량들 중에 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즉시 출고. 예, 즉시 출고 물량. 요런 시기가 사실은 여기 연식이 바뀌거나 뭐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전 세대 남아 있는 차들이 많을 때 이때가 사실 가격이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네. 나는 진짜 최신 모델 차를 타는 게 아니고 나 적당히 잘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돼. 거기에 가격 좋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지금 최적기죠. 그렇죠. 최적기죠. 네. 그랜저가 지금 그런 시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팰리세이드와 같이 이번 네. 그랜저도 이제 네. 모델 체인지 때문에 굉장히 최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량이 꽤 되네요. 네, 물량이 좀 많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본 물량이나 풀옵션 물량이 많지도 않고 가장 네. 고객님 선호도가 높은 르블랑 네.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 마케팅 때문에 이제 데이터 보다 보면 네. 르블랑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최고죠. 네. 있을 거 있고 네. 필요 없는 거는 싹 빠진 기름 빠진 거. 예. 그래서 그랜저 그리고 좀 저렴한 가격, 좋은 가격에 이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이 즉시 출고 물량 보신 다음에 이렇게 출고 신청 누르셔서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뭐 잘못 다른 차를 눌러서 신청을 하셔도요 결국에는 저희 뭐 팀장님이나 매니저분들께서 다 알아서 물량 제대로 된 물량 잡아주시니까요 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번째 차가 이제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그 SUV 중에서 LPG 차가 없잖아요. 네. 근데 단 한 가지가 있죠. 네, 뭐죠? 그 르노 삼성의 QM6입니다. 네. 근데 수량이 그랜저와 다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네. QM6만 있죠. 지금 27대 네.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사실 솔직하게 이게 빈번하게 인기가 많은 차종보다는 정말 가성비 위주의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 27대가 이렇게 있다고 나와도 아마 4월까지는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식을 듣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견적을 받아도 그때도 충분히 차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같이 네. 이게 또 흐름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지 기름값 올라갈 때는 이런 뭔가 좀 연비가 좋은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전기차 나오기 전에는 막 LPG차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지금 흔하지 않은 물량이고요. 23년식이 나오기 전인 22년식 모델이어서 할인도 많이 들어간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 같은 기름값 비쌀 때 좀 좋은 조건으로 QM6 타실 분들은요. 저희 오 팀장님 네 번째 픽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즉시 출고 현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요. 여기에 당기지 못한 차들도 간혹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뭐 공지사항부터 해서 하루에 진짜 뭐 수십 개가 모여요. 제가 볼 때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넘어오거든요. 꼭 팀장님이나 매니저분들이랑 한 번쯤은 통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 말고 네. 실시간으로 앞서서 고객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네. 신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해서 변심. 그렇죠. 그런 이유로 해서 취소된 차량들이 네. 저희한테 내용을 주거든요. 렌탈사에서. 네. 그 차량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차량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 주시면은 그 차량을 매칭해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뭐냐면 차들이 지금 다 귀하고 인기가 많은데 제일 1등으로 귀한 차가 뭐예요, 지금?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 9인승 디젤 한 노블레스 이상급으로 옵션 좀 들어간 차 진짜 즉시 출고 구하려면요.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런 차들이 가끔 저희들 들어와 있는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뭐 단순 변심 같은 취소로 해서 탁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물량을 잡으시려면요.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팀장님이나 매니저분들이랑 이미 통화를 하시고요. 나 이런 차가 지금 필요하고 이렇게 단순 변심 차가 나왔을 때 바로 진행해줘라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렌탈사로 진행할지 심사 서류 같은 거 미리 다 받아놓고요. 맞죠? 네. 그래서 심사도 보고 계약이 가능하시다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됐다면 그런 물량이 떴을 때 그냥 제가 볼 때는 5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5분이 뭐예요? 그렇죠. 5분도 네. 안 걸리죠. 5분도 안 걸리죠. 네. 연락하면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 팀장님들이랑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으셔야 그런 물량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꿀팁 맞나요? 너무 꿀팁. 최고의 꿀팁.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린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말씀드리지만 저희 계약 성사율 올라갔어요. 네, 저희는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차 소개해 주신 거 감사한데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네. 저는 미리 들었는데 PD님께서 네. 자 장기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만드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일단 한번 한 맞춰서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장기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그 매니저님들이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 상담 시에 네. 그거를 좀 추려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일단 엄선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 장기렌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장기렌트카 리스 둘 다 비용 처리되는 게 맞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했을 때도 가능은 하지만 렌트하고 리스에서 그 비용 처리의 좀 특장점이라 하면은 차량을 구매하면 재산으로 잡혀요. 이 차량이 감가손해가 있는 부분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장기렌트 리스 같은 경우는 월 딱 정해진 불입금을 따박따박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해진 연간 1,500만 원의 한도로 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조금 올랐네요. 작년 1월 1일부터 해갖고 500만 원이 올랐어요. 네. 근데 1,500만 원이 모두 다 그 네. 렌탈료로 산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8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예요. 그걸 월 환산하게 되면 66만 6천 원인 거고 700만 원 한도는 우리가 주유비 그리고 수선비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기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700만 원에서 도합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장기 렌트 비용 처리되라는 거 알겠는데 뭐 리스는 되나요? 아니 리스는 되는데 장기 렌트 되나요?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둘 다 됩니다. 네, 둘 다 된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은 원초적인 질문이면서 제일 중요한 궁금증이기도 해요. 자 렌탈사가 저희가 20군데가 넘잖아요. 네. 리스사도 굉장히 많고 네. 이 렌탈사 리스사마다 왜 렌탈료가 리스료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는 현대에서 만드는 차가 있다면 똑같은 차인데 왜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다르냐 이거죠. 요거는 이제 견적서 받으신 견적서를 꼼꼼하게 보시면은 이제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렌탈료 그 쉽게 말해 대여료죠. 대여료가 적게 나오는 렌탈사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인수금액이 높아요. 잔존가치라 하죠. 그래서 이게 비율적으로 인수금액이 저렴한 회사는 대여료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저렴한 대여료를 원하셔서 나중에 네. 추후에 반납하실 거라 생각하고 네. 그 렌탈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인수금액이 너무 비싸네? 네. 라고 물어보셔도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견적서상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사가 처음 가장 조건이 좋은 렌탈사에서 심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금액이 좋은 렌탈사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부결이 되시거나 아니면 좀 조건이 좀 잘 안 맞아서 나이라든지 운전 경력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저렴한 회사,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는 회사 이렇게 네. 하나둘씩 가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렌탈사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 첫 번째는요 잔존가치를 렌탈사마다 이 차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매긴다. 그래서 4년 후 5년 후 계약기간 종료 시에 인수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렌탈료도 다르죠.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좀 세세하게 들어가자면은 렌탈사마다 차 사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차를 사올 때 할인율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렌탈사들이 이익금을 산정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요 잔존가치 인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렌탈료가 다르다 이거 기본입니다. 렌탈료만 보실 게 아니고 만약에 차를 인수하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인수가까지 같이 보시는 게
아 이게 내가 지금 좋은 조건인지 알아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저희 영상 올라간 다음에 우리 피디님 지금 저 보셨는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정말 궁금한 점 많이 달아주시면 이렇게 영상에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영상 찍으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영상 올라갔을 때는 두 대 없을 것 같은데 네 대 있을까요? 막 그랬잖아요. 네네.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정말 고마운데 저희 카베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즉시 출고 실시간 조회하시면요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 또 매니저님들 연결돼가지고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영상은 꼭 봐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이렇게 한번 통화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월 후반기 추천 차량도 이렇게 벌써 소개가 끝났는데 항상 아쉬워요. 지금 아쉬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카베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영상으로도 나와 있지만요 매달 뭐 현대자동차 생산 일정 기아자동차 생산 일정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생산 일정 옆에 저희 카베에서 즉시 출고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 오시면은 이런 좋은 정보 많이 있으니까 뭐 좀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4월에도 하나야 준비 잘 해서 네네. 좋은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꽃피는 4월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방!